포도나무가 언제 벌써 이렇게 많이 커버렸네요. 지난 겨울에 굉장히 춥더니만 우리 농장은 가온을 해서 벌써 이렇게 순이 많이 자라버렸습니다. 이런 건 포도나무 열매가 아주 튼실하게 자랐지요. 이런 건 또 열매가 한 가지에 두 개씩 이렇게 물고 나왔네요. 올해도 이 포도나무가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서 우리의 삶에 많은 물질적인 도움도 될 것 같습니다. 이것도 역시 두 송이, 한 가지에 두 송이씩 이렇게 물고 나왔습니다. 좀 빠르긴 한데 다른 농장들보다 한 20일 정도 조기 수확을 목적으로 가온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빨리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저희 포도 농장 전체적인 농장 전경이고요. 저는 2월 28일부터 가온을 해서 오늘 이렇게 좀 일찍 자라나게 되었습니다.